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남부지방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가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버스 기사와 나머지 승객들은 실종됐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물살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하천을 가로지른 다리와 부딪히자 한쪽으로 기울면서 가라앉습니다. 다리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잠겼어요. 정말 순식간에. 눈물도 나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창원시 진동면 사동리에서 농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폭 20m 하천에 빠졌습니다. 당시 승객은 대여섯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3명은 급류에 휩쓸려 갔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리가 빠져 넘어가더라고요. 3명이 물로 놓는데 한 분은 모르고 두 사람은 한칸 떠밀려갔어요. 사고 직후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19살 앞모양을 버스 안에서 발견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비가 그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물살이 빨라 추색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승객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하천 인근 바다를 중심으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